사서 막 써라. 네. 사막. 사막.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서 막 쓰는 군용 기타. 네. 아 굉장하네요. 네. Gear Times. 네, 해양 스포츠의 꽃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Gear Times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재밌습니다. 정말 아, 재밌습니다. 그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면 네. 이렇게 파도 맞고 이렇게 놀잖아요. 파도도 맞고 뭐 꽃 저 앞에까지 들어가 보고 막 그런데 물 밑으로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인 예. 거죠. 수면에서 노는 거랑 또 다른. 네, 아. 그거는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원래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막 조개 죽고 이러러 자맥질 같은 걸 했어요. 그게 이제 잠수의 약간 좀 뭐랄까 기본 형태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그 거꾸로 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훅 들어가갖고 조개 이렇게 쭈셔갖고 나오고 네. 이제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네. 그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프리다이빙을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이퀄라이징을 안전하게 하면서 깊은 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숨을 참는 거를 좀 더 기능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러면서 물 속에서 좀 더 재밌고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건데 진짜 제가 이번에 그때 여행을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와 스노클링 하니까 고기가 이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열대마다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그 자맥질 했던 거 너무 어렸을 적 기억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또 풀페이스 마스크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못해요 이퀄라이징을. 한 3미터? 2미터? 3미터 가려고 하는데 아우 아파 이러고 나와가지고 아 이거 들어가서 좀 가까이서 좀 보고 싶다 사진도 찍고 싶고 이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 좀 알아봤더니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네. 요즘 또 나름 굉장히 인기여가지고 그렇죠. 수업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걸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레벨 2까지 땄고요. 이제 레벨 3를 등록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울 것 같은데 숨을 안 쉬잖아요. 숨을 쉬면 안 되는 물 속에서. 네. 그렇죠. 숨을 안 쉬고 한 2분 가까이를 어떻게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숨을 참는 거는 한 2분 30초 정도 참을 수 있고 물 속에서 다이빙 타임은 길게 하면은 한 1분 30초까지는 지금 다이빙을 할 수가 있는데 1분 30초 동안 놀 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1분 30초를 뭔가 펀 다이빙으로 놀면서 하기엔 좀 긴 시간이고 예. 저 밑에 수심을 찍고 올라오는 시간까지 훈련처럼 할 때는 이제 그 정도 타임이 나오는데 놀 때는 한 1분에 한 번씩 나와야죠. 나와야죠. 나와서 숨을 쉬고 한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다이빙 할 때까지 오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 들어가서 좀 보고 놀고 또 호흡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거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레벨 2가 레벨 저는 16m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고 16m. 네, 16m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숨을 참고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거는 25m만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한번 왕복이 지금 가능하니까 50m 정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네, 네 그렇죠. 한번 레인 그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에 레인 끝까지 갔다가 안 올라오고 다시 돌아오면 그게 50m인 겁니다. 와, 그것도 시간이 굉장할 텐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다이빙 타임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재밌게 놀려면 숨을 좀 더 오래 참으면 되는 오래 참을수록 더 물속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죠. 좀 더 평화롭게. 왜냐하면 그거 있거든요. 예뻐. 옆에도 예뻐. 옆에도 오! 예쁘다 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공포증 극복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오리발도 있고 이 장비 안전장비가 있으면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체감을 해야 물공포증 극복이 가능한데 극복하려고 오셨다가 막 뭐 어드밴스드 따고 마스터 따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영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요새 엄청 전도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도 한 30, 40대 나이 먹고 시작했던 취미 중에는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되게 좋잖아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 재밌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저도 뭐 오픈워터 자격증은 있는데 올라올 때 안전정지 하잖아요. 네. 그 좀 귀찮단 말이에요. 아, 왜 귀찮죠? 안전정지가. 네. 우리가 압축 공기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면은 질소가 거품이 돼서 그게 잠수병이 네. 예. 질소가 급하게 막 혈액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거품으로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잠수병이 위험한 건데 우리는 밑에서 호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신 만큼의 공기만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을 바로 해도 안전정지 없이 해도 전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뭐 질소가 차거나 이런 네. 물론 이제 아주 깊은 수심을 내려가시는 분들한테는 질소가 약간 있겠지만, 용해돼서 예. 질소 마취의 위험은 있긴 있는데 네. 질소가 거품이 돼서 터져나오는 잠수병의 위험은 현저히 적다. 현저히 적다. 그리고 장비가 얼마 안 든다. 안 든다. 가볍다. 저렴하다. 갈 수 있다. 네.
사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또 저렴하지 않은데, 하다 보면 어쨌든 물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좀 편안하다. 네. 그래서 저는 올 여름 또 이런 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놀이의 끝판왕 프리다이빙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물놀이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오늘 같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 다이빙 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바람이 사실 비가 와도 수면이 잔잔하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바람 불어서 파도가 많이 치면 위험합니다. 아,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겠네요. 이게 일단 수면에서 스노클로 숨쉬기도 힘들고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고. 내가 약간 뭐 어디 보고 있으면 정신 차려보면 요만큼 떠밀려 와 있고 아, 그 조류 때문에 속에서 움직이는군요. 파도가 위에서 많이 치면은 수면에서도 떠내려가고 밑에서도 떠내려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보다는 바람을 조심하시면 바람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사설을 길게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대장 모델이 그냥 또 왔기 때문에 네, 반복이에요. 반복. 할 게 없어요. 네, 말해볼게요. SO7 미디엄 에이지드 데저트 샌드인데요. 이 데저트가 DESERT 사막이 있고 DSSERT가 있잖아요. 네, 디저트. DSSERT는 이제 저희가 그 맛있는 디저트, 디저트 그 모델인데 S가 하나냐 S가 두 개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냐 제가 이거를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네. S 디저트는 맛있으니까 하나 더 먹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네, 그래서 먹는 게 두 개다. 네, 먹는 이렇게 외우시면은 안 헷갈린다고 합니다. 네. 데저트 샌드. 진짜 색상이 정말 핏가드랑 조합까지 해서 정말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439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11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스웨스턴 하드메이플 렉의 미디엄 C쉐입입니다. 역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버 피니쉬. 고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15대1 기업이고요. 크라프트에게 셀프 루브리케이팅 자체 윤활 너트 41.3mm입니다. 다다리오 010 게이지 레귤러 니켈 스트링이고요. 지판 메이플 통이죠. 통맥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던롭 6105 네로우 톨프렛입니다. 픽업은 넥과 미들의 롤라 블론드 픽업, 브릿지의 롤라 스페셜.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고토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똑같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어 픽업이었고요. 미들 픽업. 오, 프론트 픽업. 마샬이고요. 마샬 이거 프론트 픽업서부터 가볼게요. 좋습니다. 너무 좋다. 뭐 지난 시간에 들었던 소리 그대로죠. 잘했습니다.
레드락스. 좋습니다. 이달 마샬게 있나? 맞습니다. 반주 한번 들어볼게요. Yeah.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좋은 기타. 좀 다른 스타일의 반주로 들어봤고요. 뭐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범용성을 넘어서 군용. 범용을 넘어 군용이요. 아, 군용이 범용 위에 있는 말이었어요. 막소대잖아요. 아, 그렇게요. 막군대잖아요. 아, 군용. 어, 사서 막서라. 네. 사막. 사막.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서 막 쓰는 군용 기타. 네. 아, 굉장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한줄평 수준이 뭐 바닥이네요. 아, 그러게요. 야, 이거 뭐. 어, 저는 진짜 한줄평 수준을 그냥 완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줄게 없어요. 네. 어, 왕이 사막으로 귀환 이렇게 들고. 야, 왕이 사막까지 오셨어요? 네, 왕이 사막으로 귀환했어요. 네. 네, 진짜 한줄평 정말 수준 처참하다. 거의 뭐 역대급 후진 한줄평인데 왕이 사막으로 귀환이라니. 네, 그만큼 줄게 없습니다. 그 뭐 좋아 좋아 그것도 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JM63인데 요건 뭐 점수 한번 해볼게요. 똑같겠죠? 똑같겠죠? (웃음) 네, 확인해본 결과 지난 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생님 36151617-84, 저는 35151617-83.83.5 똑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JM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JM이라 그러면 재즈 마스터 아니에요? 아, 재즈 마스터죠. 네, 제규어 말고 재즈 마스터. 네, 결국에는 여기 뭐 우리 뭐 다 S, T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그냥 그걸 쓰지만 않는다 뿐이지. 뭐 JM 뭐 이걸 뭐 다른 걸로 뭐 읽을 수가 없죠. 예. 네, 뭐 존맛 뭐 이렇게 읽을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JM 네, 재즈 마스터 63 라이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